최근에 트렌드는 다 아시잖아요. 탈스펙이라는 건 충분히 아실 거고 본인이 기재하고 싶어도 기재할 수 없는 상황인 건 충분히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까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트렌드에 맞게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자격증을 따서 금융권 취업하는데 강점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따놓은 거니까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본인만의 특장점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을 파악하고 준비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잘 적어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거죠. 만약에 본인이 상경 계열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금융권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아까 그 특강을 할 때 말씀드렸듯이 금융권에 왜 지원하셨습니까? 진짜 은행원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런 거에 대한 답은 좀 주셔야 된다는 거. 그 안에 잘 녹여내시면 됩니다.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저는 금융권인데 본인은 뭐 비상경 계열이에요. 근데 어떠한 설명도 없어요. 그러면 진정성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그 지원을 위해서 지원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가고 싶어서 지원한 건지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주시면 본인의 지원 동기를 정확히 잘 표현해주시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는 이미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전부터 영화 왁밥이 좀 세다. 그리고 신한은행이 기획자 하나 붙이면 뭐가 되죠? 심한은행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건 있었어요. 이제 그동안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대가 점점 변화가 되면서 어떤 문화적인 좀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 같고 그동안에는 아무래도 이제 신생은행이었고 저희 뭐 200명이 세계의 점포를 통해서 운영되고 지금 글로벌 리딩뱅크로 섰는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성장을 하기 위한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있었던 건 과거에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그 저녁에 뭐 가족의 날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지금은 퇴근 시간은 영업점 한 7시 전에는 퇴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